딜런! 딜런이랑 쇼핑을 하다니? 이렇게 빨리 해야 돼? 눈커피! 아, 한 살인가요? 돌잔치 느낌으로 다시 태어나는 느낌으로 아, 일단 뭐 작업해드려 내세요 10만원권 당첨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쳤다 진짜. 오, 영상 촬영 진행을 못하겠는데요? 와, 위에 이렇게 울 코트 같은 거 입어주고 올드머니 룩처럼. 11월 11일이 제 생일이었어요. 제가 드디어 32가 됐습니다. 무튼 오늘은 딜런한테 생일 선물을 골라달라고 할 거예요. 공부에 센스를 좀 많이 뺏긴 딜런이 제 취향을 과연 알고 있을지. 근데 사실은 안나 루이자에서 선물을 보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먼저 선물을 골라서 이미 다 받아놨어요. 딜런이 들을까봐 조용히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풀 착용을 하고 이렇게 볼드한 실버 후프 귀걸이랑 실버 넥클리스 두 개를 선택을 했었거든요. 딜런이 과연 제 취향을 잘 맞출 수 있을지 테스트 해볼 거예요. 이렇게 은근히 주입식 교육을 시켜놔야 나중에 이상한 거 안 사오거든요. 딜런! 나 이거 고르는 것 좀 도와줘. 주얼리 브랜드에서 나 생일 선물 보내준다고 해가지고 너가 나한테 잘 어울리는 거랑 그리고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거 이런 거 생각해서 골라주면 돼. Can you do that? I can try. 왜냐면 쇼핑 안 해봐서 너 어떻게 하는지 알아? No. 딜런이랑 쇼핑을 하다니. First time maybe? Well, never, you, you never put me in charge of this kind of thing. So what are my how many options are there? What is this? I don't even know. Oh, no. I kind of think you like silver color, but you also like gold. I think you prefer the silver color, but gold is nice. Do you like gold rather than silver? I don't really think about jewelry much, but I think gold is nice. I don't do this much, you know. Online shopping is not my thing. 나 지금 너무 재밌어, 근데 언니야. 골드를 고르시겠습니까? 실버를 고르시겠습니까? I think I'm gonna pick gold. Okay. Are you gonna stick with my choice, or are you gonna just take and then your choice for the ring, or my choice? Your choice. Everything is your choice. This is kind of boyfriend test. No. You're already in midterm. I have enough midterms. I kind of feel. Which ones you already own, you know? Like, because I'm trying to imagine, like, how different is this from one that you already have? Like, it should be a little bit different, you know? I swear you have this one. Yes. As you can see, my ears are not pierced, so this is not my thing. 난 되게 심플하고 클래식한 거 좋아해요. And this one, I think, is new to you, like in terms of shape. So Which I one? still think it's pretty simple and classic. 지금 이게 computer science test보다 어려워? No, but still, it's uncomfortable. I don't. 이제 고를 시간이야. Time ticking. 이렇게 빨리 Which 해야 돼. Which one do you like? B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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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m. Bum, bum, bum. Do you know my size? 6. Chris. Oh! Yes. Okay. I definitely Good guess. I did write down your size a couple of years ago. Okay, so you choose Jenna, Octo, and Eliora. Eliora. I hope you like wearing them. 근데 나는 실버를 좋아할까, 골드를 좋아할까? Silver, but I am choosing a gold this time. Why? Because I assume you have silver already. You need more silver? Jewelry는 많을수록 좋은 거야. 아, okay. 잘했어. 80점. Okay, I'll take that. 어쨌든 예상 외로 딜런이 선방을 했네요. 저는 사실 제 취향을 하나도 모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모르거나 아니면은 너무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것들을 선택을 하거나 생각보다 이거저거 고려해서 고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셀렉션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홀리데이 시즌이잖아요. 안나루이자에서 35% 할인되는 쿠폰을 주셨거든요.
주얼리 쇼핑이나 선물 생각하시고 계신 분들은 안나루이자 35% 할인 쿠폰을 사용하실 수 있게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랑 쿠폰 코드 같이 적어둘게요. 먹어본다. 은커피. 어디? 뭐야? 그럼 우린 여기서 아무데나 타는데? 나 나야가라 갈 때 타고 처음 타보네. 어디로 갈까? 2층 갈까? 입에서부터 티가 나, 입에서부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빛이 너무 이쁘게 들어와. 여행 가는 느낌이다, 진짜. 우리 여행 가는 거야. 오, 느낌 있다. 더 있어? 안 흔들리는 컷을 좀 건지고 싶은데 겁나 흔들리네. 3초 정도는 건졌겠지? 오우, 예뻤다. 커피 다시 한번 마시자. 커피를 마시는 척 하면서. 오로라인데? 아 잠깐만, 잠깐만. 저희는 오로라에 왔습니다. 오로라가 맞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진 찍는 날 정신을 팔려가지고. 아 오로라 맞아. 어디 어디?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스파클링. 내가 오늘 내 요즘 금주 기간이지만 마셔도 두 잔 마실 수 있어. 이거 한 잔 저거 아니야? 아니 일단 마셔보자. 그게 되나? 어. 어제도 한 잔 했어요. 아 뭐야? 근데 금주는 하고 있습니다. 한 잔. 고객님이 사오신. 네, 평점이 괜찮더라고. 아 네네네. 프레망. 이거 샴페인이랑 같은 방법으로 만든 건데 샴페인 지역이 아닌 여기 보르고뉴 지역에서 만들기 때문에 크레망이라고 합니다. 이거 크레망. 그러니까 샴페인 너무 비싸니까 싼 게 50불 60불이니까 돈 없을 때 이제 크레망 하면 좋아요. 이거 퀄리티 굉장히 좋습니다. 또 생일자. 감사합니다. 생일자. 같이 여기 입장샷 여기서. 입장샷이 뭐야? 그냥 여기서 이제 왔다 갑니다. 아 여기서 입장샷 하는데요? 꼭 찍고 가야 돼요 이 집에서. 차돌 빠기 숙박. 짜잔. 짜잔. 와 나 방금 꼬르륵 했어. 와. 하셔야겠지. 잡채 사기 같지만. 잡채가 있었어. 잡채했죠. 우리 그러면 짠할까요 우리? 반갑습니다 여러분. 야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 아무것도 넣지 않는 미역국입니다. 남편 생일에도 미역국 끓여 주셨나요? 술을 하고 이게 예뻐서 일단 배불러. 계속 찍고 싶다. 전달이 제가 안 찍고. 난 아까 너무 이쁘게 이미 만족. 소주 봐. 아니. 미쳤다. 이거 예뻐. 내일 완전 우리 유튜버님 오시다. 예, 아니에요. 아니야. 아, 근데 밥 먹을 수 있을까?
안 잘려가지고. 조심? 한국 사람이 하는 베이커리요? 아니 이거 외국 애들이 하는 데인데. 근데 이 되게 큰일 나고. 맛있다. 해피볼 해피볼때 노래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아니 여기 사인? 크리스마스 계획 있어요? 나 없어 이거는. 나도 없어. 나이 점점 들면서는 없어지더라. 진짜 이번엔 별로 계획이 없어. 제가 그동안 인스타그램에서 계속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그 로퍼가 드디어 이제 유튜브에서도 보여드릴 수 있게 됐어요. 진짜 너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지금 딱 시간대가 햇살이 싹 들어올 때여가지고 여기 보이시죠? 되게 은은한 빛깔. 저 홀리데이 무드 하면은 다들 이제 크리스마스 색깔인 초록색, 빨간색 그런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런 좀 모던한 느낌을 좋아하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홀리데이 느낌을 어떻게 가져갈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이번에 덴에서 출시한 이 로퍼에 실버 컬러를 추가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 어려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신고 다녀보니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오늘처럼 제가 데님의 까만색 티셔츠 그리고 뭘 신을 수 있을까? 진짜 이거는 제가 20살 초반 때 구매했던 무스탕인데 아직까지도 엄청 잘 입는 거예요. 여튼 이런 무스탕에 캐주얼하게 리바이스 진 입어주고 얘를 딱 매치하면은 그냥 포인트가 되고 또 캐주얼하게 스타일링 할 수 있어서 좋겠더라고요. 근데 진짜 지금 광이 미쳤다 진짜. 오, 영상 촬영 진행을 못 하겠는데요? 와, 이 실버 레더가 정말 빛을 예쁘게 잘 받아내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또 텍스처가 되게 소프트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막 튀지 않는? 아 근데 그러기에는 지금 빛이 무튼 신어볼게요. 얘를 여기에 이렇게 캐시미어 양말 같은 거 있잖아요. 폭신폭신한 양말 하나 신어주고 이렇게 신어주는 거지. 제가 실버를 워낙 좋아해서. 아 근데 사실 골드 로퍼는 조금 그렇지 않아요? 난 골드는 못할 것 같아. 골드 로퍼는 이렇게. 와, 참 반짝반짝한데? 보이나? 저희 집이 좁아가지고 화각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신을 보여드리려면 이렇게 살짝 올라가야 되는데 대강 보이시죠, 느낌? 이렇게 리바이스 데디진 입어주고 실버 로퍼 이러고 요새 제 에브리데이 백인 이 가방을 툭 어깨에 걸쳐주면은 그냥 이게 제 요즘 교복인 거예요. 거울샷으로 보면 이런 느낌. 그래서 제가 스커트는 없지만 덴 오피셜 공홈을 들어가 보시면 이 로퍼랑 같이 이렇게 그 스타일링된 그 상세 페이지들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걸리시한 그런 스타일링 좋아하시는 분들은 스커트에 매칭을 해도 너무 예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 이제는 겨울이 되면은 예전처럼 그렇게 스커트를 입고 다닐 수가 없어가지고 너무 추워가지고 저는 이렇게 더 캐주얼한 차림을 선호하는 편이라서 이렇게 스타일링을 했지만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은 블랙 미니스커트에 그레이 니하이 삭스? 로퍼를 신고 위에 이렇게 울 코트 같은 거 입어주고 올드머니 룩처럼 여러분들한테 이걸 좀 잘 표현해서 보여주고 싶은데 표현이 어느 정도 됐겠죠? 얘는 빈티지 샵에서 구매했던 탐비
타미 힐피거 바지인데 택도 그대로 있고 완전 요즘 핏인 거예요. 그 로우라이즈에 이렇게 일자로 쭉 내려오는 핏. 그래서 얘를 구매를 했어요. 같이 입으려고. 이렇게 깔끔한 룩을 입어주고 이 블랙 로퍼 있죠? 얘를 신어주면. 근데 이렇게 로우라이즈 팬츠를 입더라도 조금 기장이 긴 바지를 선택을 하시고 플랫폼이 있는 슈즈를 신으면 딱 섰을 때 살짝 가려지잖아요. 이 굽의 끝까지가 내 키처럼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굽을 포기를 못해요. 실버 사랑. 귀걸이도 실버, 목걸이도 실버, 반지도 실버. 아, 그리고 제가 최근부터 되게 좀 깔끔한 네일을 좋아하게 됐는데 이것도 어제 새로 했어요. 예쁘죠? 그 뭐라 그러나 이거 반투명 시럽 젤인데 조금 살짝 올리브 느낌 나는 그냥 깔끔하게 원 컬러로 했어요. 이제 막 친구들이 네일샵 차릴 거냐고 막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코로나부터 시작해가지고 셀프 네일 하는 거는 그냥 제 평생 취미가 될 것 같아요. 무튼 그렇고 이벤트가 있어요. 제가 이 영상을 릴리즈하기 전에 요즘에 인스타그램도 많이 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릴스도 계속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릴스 공유 이벤트를 진행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거예요. 제가 또 릴스 초보여서 릴스 이벤트를 할 때 어떻게 해야 가독성이 있어질지, 어떻게 해야 그 이벤트 본문을 읽을지 이런 거를 살짝 놓쳤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시지 못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번 유튜브 이벤트에는 꼭꼭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꼭 10만원권 당첨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이벤트도 참여하기 너무 간단해요. 저희가 항상 해왔던 것처럼 이 유튜브 영상 아래 댓글을 달아주시면 되거든요. 뭐 댓글에 10만원권으로 어떤 대내 슈즈를 사고 싶은지, 뭐 그냥 10만원권 당첨받고 싶어요 이렇게만 써주셔도 무방하긴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 댓글 참여해주시고 또 제 인스타그램에 오셔서 최근에 올라간 댄 릴스를 공유를 한 번 더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눈여겨보고 있을게요. 그러면 유튜브 이벤트 꼭꼭 참여해주시고 그래야 제가 더 많은 이벤트들을 물어올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12월 1일 날 인스타그램 스토리랑 그리고 이 영상의 고정 댓글로 당첨되신 분들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오늘의 긴 브이로그를 끝내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잉.